드릴게. 안녕하세요. 뭐해? 봐주시면. 아, 예, 예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첫 번째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. 저 항상 이 입장신이 너무 떨리더라고요. 아. 입장했을 때 강아지들의 반응. 어, 얘구나. 네가 짱구리구나. 저한테 크게 관심이 없네요. 왜? 이게 뭐 소리 나? 지금 헬리캠 보는가 봐. 헬리캠이 지금 꽂혀가지고 아유 호기심이 엄청나요. 이게 저 요 친구 집이구나. 네,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. 이거 저 직접 네. 타일도 하셨어요? 용접까지 다 타일을. 했어요. 이런 일을 하세요? 아니요. 집사람이 해달라니까. 사랑꾼이네, 사랑꾼. 아니, 저 얘, 이 친구하고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냥 저 생각에는 훈련사님 스타일은 무조건 좋아할 거예요. 그래요? 예. 네. 입막이 할까요? 아, 제가 저 형님 보니까 막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예, 그냥 만나도 될 것 같아요. 그냥 좋아할 거예요, 아마. 예, 문 열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. 저는 겸손히 있겠습니다. 그냥 좋아할 거예요. 느낌 좋다. 이렇게 저한테 올 때에 네. 지금도 보면은 한번 이렇게 돌고 왔잖아요. 이렇게 오지 않고 정면으로 천천히 오는 애들이 있어요. 아, 그게 슬쩍 맞아, 이렇게 되면서 그건 무서워. 위험하지 그거는. 예, 그건 네. 무서운데 이 친구는 지금도 허리를 이렇게 좀 꼬았다가 폈다가 네, 네. 하면서 꼬리도 지금 보면. 꼬리 봐요, 꼬리. 아유, 이뻐라. 괜찮아요? 지금 느낌도 좋고 제가 살짝 움직일게요, 이렇게. 헤헤헤. 좋은 것 같다. 좋아, 지금. 왜 이렇게 순한 척 안 해? 옳지. 순한 척 한다. 알아본다잖아. 아직은 점프를 안 하네요. 안녕. 지금 몇 살? 세 살? 네. 네. 만 세 살 넘었어요? 아직 세 살 안 아직 만 세 살 안 됐죠. 그냥 3년 네, 차. 3년 차죠. 그럼 더 크겠네요. 아, 지금 근데... 19kg 뺐어요, 제가. 살을 좀 뺐어요. 네. 아 근데 그게 8개월 때 60kg였어요. 60kg였는데 지금 몇 킬로예요? 41kg예요. 41kg. 그럼 살 많이 뺐네요. 아니 카레 코스튬에서는 날씬한 카레 코스튬. 아니 몸매가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착 빠져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리고 이런 친구들한텐 이게 저 친하다고 이렇게 만지는 거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다가가면서 만지지 않고 올 때 스쳐 지나갈 때 요런 정도만 예뻐해 주는 게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있어. 이런 친구들은 친하다는 표현을 그 헤드락 같은 느낌으로 해요. 근데 요 친구들이 친한데 친하다라고 하는 행동이 약간 지배하는 것 같은 거하고 혼돈되는 순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요 친구가 살짝쿵씩 올 때 밀치기를 조금 할 때가 있을 거예요. 아. 그럴 때는 제가 살짝씩 밀쳐주면서 나한텐 좀 조심해줘 라고 은연중 표시를 하는데 이게 보호자님한테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했거든요. 제가 맞아. 힘이 잘 안 돼요. 힘이 안 되겠죠. 왜 몸무게가 비슷할 것 같은데. 맞아요. 치 한번 쳐봤는데 저는 블로킹 한다고 했는데 같이 쳐가지고. 오케이, 안녕. 오케이, 안녕. 안녕. 자. 안녕. 옳지. 지금 뭐, 위협적이거나 그런 건 없어. 옳지. 이렇게 있다가. 이렇게 했다가도 지금도 그냥 살짝씩 뭐 아주 세게 할 필요도 없고요. 옳지.
근데 이거를 보호자님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누가 대신해주면 그죠. 이 사람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를 알아요. 맞아요. 아이 좋아할지. 그래서 오빠 없을 때 막 가름갑다. 네. 아, 지금도 놀면서 집에 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. 아이씨.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. 얘가 자기가 힘센 걸 안 해요. 그렇지. 힘센 걸 알아요. 지금도 보면 조금 이렇게 예뻐 해주니까 자기 방식대로 인사하고 싶은데 그 인사하는 방식이 안녕 우리 이광은 놀까 상대가 이제 놀 수 있는 방법대로 놀아야 되는데 힘으로 팍팍 밀치는 게 좀 보이거든요. 네. 근데 아직 어린 티가 나기는 해요.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 있거든요. 괜찮아. 어떤 거냐면 점프할 때 입이 모아져요. 아, 그죠. 네. 네. 그리고 또 하나, 지금도 좀 민망한데, 예, 네, 제 항문하고 생식기 냄새를 맡고. 이게 지배율이. 이게 지배욕이. 아, 날 지배하려고. 저한테는 하나도 안 해. 이게 지배욕이. 저가 밥을 주는데 왜 저를 지배하려고 해요? 밥을 차려서 받쳐주시잖아요. 그치,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, 사실. 저 친구가 이게 뭐라고 그럴까? 이게 순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이 친구가 그 선을 잘 지켜야 되는데 좀 한 칸 한 칸씩 넘어가지 않고 약간 뭐라 그럴까 놀이가 곧 경계가 될 것 같은데